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병이 생겼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삶 속에 이 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문제는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손자 병법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적을 알아야 돼.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길래? 또는 내가 지금 가진 이 병, 이 암이라는 병이 도대체 어떤 병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저도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지만, 그런 병을 가지고 이 의사를 찾아와도 그거를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병이야, 병. 아, 이건 무슨 병이다. 그 진단, 병명. 아, 이런 병은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 원인도 없고, 도대체 이 병이 어떻게다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걸렸는지 아무것도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기계 취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자신도 미국에서 아주 아픈 데가 많았어요. 기관지 천식이 있었죠. 역류성 식도염, 네. 만성 축농증, 십이지장 궤양, 만성 소화불량, 뭐 병을 따져 보니까 총 15가지가 돼요. 물론 무좀도 있었고, 네. 그 무좀이란 게 왜 있는 거예요? 곰팽이 때문에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발가락에 곰팽이가 안 생기는데 왜 내가 생겨요? 왜 그래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은 천식이 없는데 나는 천식이 생겼을까? 네.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가 현대의학에서 배운 의학으로는 원인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때 제가 의과대학을 댕기던 당시 내과 교과서가 한 3,000페이지 돼요. 아마 지금은 더 훨씬 더 두꺼워졌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병의 원인란을 찾아보면 잘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 치료는 할 수가 없죠, 뭐. 그렇죠. 원인 치료를 할 수 없으면 무슨 치료밖에 할 수 없죠? 증세 치료. 그 병이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불편한 증세.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원인을 모르면서 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의학은 증세밖에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 치료는 할 수가 없었죠. 원인을 알아야만 치료가 되니까. 자, 그러면 왜 현대의학은 원인을 몰랐을까요? 지금은 현대의학이 그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을 알게 된 것이 불과 얼마 안 돼요. 불과 이제 한 20년 될까? 이제 원인을, 이래서 이런 병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현대의학이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을 몰랐냐 하면 유전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은 저도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우리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종 세포들로서 피부세포, 폐세포, 간세포, 뇌세포, 콩팥세포, 뼈에도 보면 뼈세포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가 변질이 되는 것이 질병이에요. 자, 문제는 질병의 원인은 뭐예요? 세포의 변질의 원인이 뭐냐? 이게 질병의 원인입니다. 세포가 변질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으면 건강하죠. 그렇죠?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병이 생긴 거죠. 그러면 세포의 성질과 그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게 뭔지를 우리 의사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뭐가 변해서 세포의 그 모양도 변하고 세포의 그 성능도 변하고 세포의 성질도 다 변해요. 여러분이 자 나는 간암 환자다 혹은 유방암 환자다 그러면 그 암세포들은 본래 정상세포였습니다. 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된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세포를 보면, 여러분, 세포 모양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세포막이고, 요 곁에 있는 게 세포막.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세포핵입니다. 아시겠죠? 변질된 세포를 보면은, 이 부분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 뭐가 변했을까요? 이 세포핵 안에 있는 게 변했는데, 이게, 이제, 외부에는 변한 게 없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세포가 변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별로 변한 게 없다면 없고 뭐가 세포가 변했다면 이 세포핵이라 그럽니다. 이 세포핵 안에 있는 것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포핵 안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모든 의사들이나 일반인들이 유전자를 어떻게 생각했게?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의 핵을 열어가지고 유전자를 꺼내서 정상 유전자와 비정상 유전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었으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하는데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원인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사는 무슨 치료밖에 못해요? 증세치료밖에 못했던 것입니다. 그 증세치료한다는 것이 약물치료죠. 그렇죠. 수술이고, 이제 그런, 그래서 원인은, 자,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되었다면,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원인이 뭔가를 추구해야죠. 그렇죠? 그걸 찾아내야죠. 그러면 유전자를 변질시킨 원인,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구일까요? 나요.
나요. 나라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 사람은 사회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위 사람들과 뭐예요?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어떤 나쁜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여러 뭐예요? 관계가 변한 것도 뭐가 변한 거예요? 어떤 환경이 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있는데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변했다.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경제적인 상황도 변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변하면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포 핵 속에 이 세포의 성질과 성능을 결정해주는 그 아주 중요한 유전자,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는 그 입력된 깔려있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 작동이 뭐예요?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포도 꼭 컴퓨터가 돼요. 그래서 이 세포 핵 안에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 유전자에 어떤 변질이 오면 세포 자체가 모양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가 변하기 때문이다?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 여러분이 당뇨병으로 여기 오셨던 간에, 우울증으로 오셨던 간에, 암으로 오셨던 간에, 어떤 질병으로 오셨어도, 결국, 문제는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의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의사들이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확실한 그 깨달음이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 아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현대의학계 또는 현대의학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주 그냥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중요한 뉴스는 이 타임지에 그렇죠? 보도가 되는데 더 중요하면 어디에 보도가 돼요? 타임지 표면에 표지에 자 여기 보시면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타임지에 이 표지에 그 이 표지에 나오는 기사를 뭐라 그래요? 커버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커버 스토리. 자 이게 유전자입니다. 이게 DNA라는 것이 나오죠. 이 DNA가 유전자입니다. 미국말로 유전자라고 하는 말이 한세 가지가 돼요. DNA, gene, 혹은 genome,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왜, why, why는 왜죠. 왜, your는 당신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여기 이제 당신의 destiny, Destiny는 운명입니다. 운명.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뭐예요? 운명이 이거 아닌가? 이때까지는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네가 한번 부모로부터 이런 유전자를 받으면
그것이 너의 운명을 뭐예요? 결정한다. 왜?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현대 의학은 사실 바이올로지, 그 생물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생물학을 지배하는 사상이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그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게 어떻게 가르쳐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후천적으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천적으로 우리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 그래서 유전병이 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운명이야. 이런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이 가르쳤던 후천적으로는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한다. 라면 암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암 안 생기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생물학을 기초로 해서 발전한 의학이니까 모든 질병이 생겼을 때 유전자가 변해서 생겼다고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결국 증세치료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당신의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가?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는 변하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 예, 사실 이 과학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과학이냐? 에피제네틱스라는 과학이 나왔어요. 이거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듣도 보도 못한 의학이에요. 자, 에피제네틱스가 뭐냐 하면 Epigenetics. 이 genetics라는 건 우리가 배웠어요. 의과대학 다닐 때. genetics는 저 유전자학입니다. 유전자학.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유전자학은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선천적으로 받은 유전자는 후천적으로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모든 내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는 어디서 무선적으로 결정된다?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거는. 그런데 이 에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후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천성이 아니고 무선성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다. 그래서 이 천자가 좀 현대 과학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천자를 빼버리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 유전자가 선천적으로 결정돼서 후천적으로 전혀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하더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새로운 유전자학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과학이
나타나서 뭐를 보여주냐? Reveals, 나타내 보여준다는 말인데 Reveals, how, how는 어떻게? 그렇죠? The choices you make, choice는 뭐예요? 선택.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하는 선택이 어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택들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유전자는 뭐 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change 할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유전자의 변화는 여러분의 뭐에 따른다? 선택에 따른다고 현대의학은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참 어려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뉴 스타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 뉴 스타트가 과연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 선택한 결과로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는 선택이라면 여러분이 하신 선택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보십시오. 자,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다? 유전자의 변질이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유전자는 변한다. 예, 변한다.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병이 생길 수가 없어. 그런데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 그건 확실한 우리 현대의학이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낫는 거예요. 그럼 유전자가 회복될까요? 네. 왜 네 라고 대답합니까? 유전자가 변하니까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지 않다면 이 뉴 스타트는 사기예요. 전 이상군은 무슨 군이요? 아, 사기군이요. 네. 새롭게 등장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그런 변화. 그 변화는 우리의 무엇에 딸렸다? 선택에 딸렸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증세 치료만 해왔습니다. 유전자 회복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제가 지금 잠깐 동안 이렇게 강의한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증세 치료만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은 제거되지 않았죠.
왜? 나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그대로 변질된 채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자가 변질된 채로 있으면 증세치료로 자 항암제로 암을 죽여놔도 암세포는 자꾸 정상세포는 또 뭐예요? 암세포로 또 변해서 암은 또다시 재발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재수가 없어서 재발한 게 아니에요. 재발은 뭐예요? 원인치료를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어떤 확실한 새로운 선택,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증세치료만 한다면 재발은 뭐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야 여러분은 드디어 마침내 놀라운 새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축하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럼.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선택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각자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게 보입니다. 어떤 분은 뭐예요? 아, 박수와 함께 함성을 지르는 선택을 하고 어떤 분은 적당히 박수 치는 선택을 하고 어떤 분은 뭐예요? 전혀 박수를 그런 긍정적인 선택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는 이 선택이란 게 가만 보면 굉장히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새로운 얘기를 들었을 때 새로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힘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거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도 나을 수 있구나 할 때 힘 빠져요? 힘 나요? 힘 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힘 날 때, 야, 그러면 희망 있다. 그러면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기뻐지면 그 기쁨을 표현하는 선택이 좋을까요? 표현하지 않는 선택이 좋을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병이 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긍정적인 쪽으로 회복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곳에 우리 뉴스타트 센터에 오셨다는 이 선택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히 놀라운 선택을 하셨고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봅시다. 자, 무엇을 선택한다는 말인가? 선택이 중요한데 유전자의 회복을 위해서 유전자의 회복이 치유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치유를 위해서 유전자의 회복을 위해서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느냐? 제일 중요한 선택. 이 뭐냐? 자. 제일 중요한 선택이 환경입니다. 환경. 아시겠죠? 자, 환경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환경, 그러면 외부적인 것을 환경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어요. 외부적 환경도 있고
내면의 환경이 있어요.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면서 변화하면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외부적 환경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 때문에 유전자가 바뀌어서 일어나는 현상을 생물학적으로는 adaptation 또는 적응이라고 합니다. 적응하는 겁니다. 환경에. 제일 쉬운 외부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변하는 현상 중에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산돼지가 있고 집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는 확실히 그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몸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제일 다른 게 뭐예요? 산돼지는 송곳니가 있어.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 본래부터 다른 걸까요? 본래는 같은 걸까요? 네, 본래는 같습니다. 그 본래는 같다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보면 압니다. 네.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요, 3대밖에 안 걸립니다. 돼지 한 세대가 3개월 내지 4개월이에요. 3개월 만에 새끼 놓고 또 있다가 3개월 만에 새끼 놓고. 그래서 3개월, 3개월, 9개월 후가 되면 3대째 나온 집돼지 새끼는 완전히 무슨 새끼? 산돼지 새끼가 됐어요. 네, 완전히 산돼지.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근본적으로 유전자가 뭐예요?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집돼지는 왜 송곳니가 없냐? 있어도 쬐끔해요. 왜 그래요, 그거는? 그거는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퇴화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유전자가 활발하게 잘 작동을 하면, 이 송곳니 가지고 막 돼지들이 땅을 파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많이 달아요. 다르면 자꾸 자라나요. 그래서 그 자라날 때는 이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자, 활발함. 근데 그 산돼지를 집에다 갖다 놓으면, 송곳니가 나중에 없어져. 왜? 송곳니 유전자가 점점 작동을 안 하고 꺼져버려요. 그럼 나중에 송곳니 안 만들어. 근데 이 집돼지를 산으로 갖다 놓으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다가 다시 켜지면 그때 송곳니가 나오기 시작해. 아하. 외부적 환경이 달라지니까 유전자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구나.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암세포. 좀 하얗고 동글동글한 요 세포들을 면역세포 또는 면역세포 중에 면역세포가 여러 가지 면역세포가 있거든요. 면역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그 T세포. 여러분 몸에 저 T세포가 다 있어요. 여러분 몸 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는 여러분들 암 환자 몸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건강하다해도 제 몸 속에서도 오늘도 암세포가 생겼어요. 암세포 생기면 그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매일 저런 암세포가 생겼어. 암세포가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질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암 환자가 안 됐는데 왜 여러분은 암 환자가 됐죠?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선택. 선택이요. 자, 그 말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사람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우리 인간이, 내 간에, 간 속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내 유방 속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여러분, 집돼지가 산에 갔다고, 가만있자. 내가 송곳니가 필요한데?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유전자 켜볼까? 그 송곳니 한번 켜볼까? 못해요. 여러분의 몸 속에 암세포가, 제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무언가가 알아요. 알고, 제 몸 속에 있는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파견합니다. 파견해서 어떻게 하게? 죽이려고. 암세포 죽여야지. 그렇죠. 그래야 내가 암 환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됐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도 저거 잘 했어요, 저처럼. 하다가 저게 뭐예요? 잘 안 되고 있으면 잘 안 되는 경우에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냐? T세포가 암세포로 접근해 가서 암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어, 유전자가. 이따가 이 빨간색 유전자, 이렇게 이제 뭐 파란색 유전자도 있고 노란색 유전자도 있지만은 이 빨간색 유전자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이 말이에요. 이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지면 자연 항암 물질이 생산이 돼 가지고 예.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동글동글하던 T세포들 어떻게 됐어요? 길쭉넓적. 이게 이제 T세포들이 활성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아직도 T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럼 활성화됐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졌다 이 말입니다. 그 유전자가 활동하는 세포가 이 활성화된 세포예요. 그래서 이 T세포가 유전자가 켜져서 활성화되면 이렇게 돼요. 되면서 이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쫙 켜지니까 여기서 자연 항암 물질 생산해서 이 암세포 쪽으로 쫙쫙 뿌려줘. 뿌려주니까 이 암세포가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쫙 갈아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암 환자가 됐어? 이런 현상이 지금은 뭐예요? 일어나지 않고 않기 시작했어. 언제부턴가.
이 빨간색 유전자, 이 T세포 속에 입력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언제부터인가? 뭐예요? 비활성화됐다. 꺼지기 시작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무엇에 영향을 받았어?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 또는 뭐예요? 나의 선택에 영향을 받았다. 지금까지 강의한 대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돼지의 경우에는 분명히 무선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외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도 확실히 영향을 받습니다. 자, 환경. 이 환경에는, 자, 외부적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면적 환경이 있다. 외부적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의 변화가 와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그건 뭐냐 봅시다. 여러분, 최근에 와서 이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의 뭐가 없어진다고요? 상아가 없어져요. 코끼리의 상아가 없어지는 이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본래 코끼리 이렇게 상아가 있어요. 상아가 중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상아 없잖아. 이런 코끼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그죠? 바로 이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군. 유전자들이 상아 만드는데 한 유전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유전자 여러 개 유전자 하나의 군 그룹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 군의 변화가 왔다. 결국 유전자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 변화가 왜 왔냐? 왜 상화 만드는 유전자가 왜 비활성화돼 버려서 코끼리의 상화가 없어지냐? 그 왜 그러냐면. 1980년대 100만 마리가 넘던 코끼리 이제 40만 마리도 못 남았어. 왜? 코끼리 상아를 잘라서 팔라고 밀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보세요. 자, 그래서 코끼리들은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뭐, 얼룩말 이런 것들은 친구가 사자한테 잡혀서 이제, 죽잖아요? 그럼 뻔히 쳐다보고 그냥 가버려요. 코끼리는 그 밀렵꾼들이 총을 쏴서 쓰러져서 죽어 있으면 다 코끼리 친구들이 가족들이 다 가서 코로 어루만지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감성적으로 이게 감성이 참 풍부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코끼리들이 나중에 아하. 우리가 뭐가 없으면 이런 변을 안 당했겠구나? 상황이 없습니다. 내면적으로. 그러면서, 야,
나도 오래 살려면 뭐가 없으면 좋겠다? 싸 없으면 좋겠다. 근데 코끼리 지가 상아 만드는 유전자를 끌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하는 거요?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상아가 싫어.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선택하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나쁜 쪽으로 변하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어쨌든 무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일일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 예. 그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왜?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참, 이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일도 있어요. 그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암세포가 생겼는데, T세포들이 나는 어디에 무슨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도 신비로워요, 안 신비로워요? 신비롭고, 암세포 접근을 딱 하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탁 켜진다는 것.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생산돼서 암세포가 죽어버린다는 것. 참 신비로워요. 그러한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몸인데, 우린 그거를 뭐예요?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 신비로운 유전자에 일어나는 현상이 결국은 나의 무엇과 깊은 관계가 있다? 선택과. 네. 외부적인 환경을 선택하는데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오심으로 말미암아 공기도 좋아졌고, 그렇죠? 외부적인 환경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 강의를 통해서 내면의 새로운 뭐예요?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부적인 환경도 좋은 환경을 선택했고, 내면의 환경의 변화도 함께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는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유전자의 회복에 여러분이 방해를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선택을 하면 돼요. 글쎄, 나는. 네, 그게 나쁜 영향을 미쳐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참 신비로운 건데, 이것도 지금 이 현상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된 이 Science News라는 유명한 과학 잡지인데, 매주 발간돼서 그 주간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 과학적, 발표된 과학적 사실을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보도하는 그런 과학 잡지입니다. 이건 1995년에 발표된 그 카바 스토리인데, 이게 열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에 뭐가 바뀐다고요? 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암컷 물고기가 수컷이 된다. 그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성결정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컷인데, 이 수컷은 암컷을 약 12마리에서 20마리까지 거느리고 있대요. 참 위대한 수컷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수컷을 다 건져내버리면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72시간 만에 수컷으로 변해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수컷으로 변한 암컷이, 야, 내가 수컷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화시켜볼까, 수컷으로? 헤이야! 해서 변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런 강의를 듣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치고 계신 동안에 유전자는 회복되기 시작을 뭐예요?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놀라운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래서 뉴 스타트로 놀랍게, 예, 회복되는 사람이 참 많다. 이건 당연한 이상구 박사의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이상구 박사가 만들어낸 어떤 치료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전자 원칙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입력되어 있는 그 놀라운 유전자들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유전자를 고쳐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야, 저 말이 거짓말이 아닌 뭐요? 정말이다. 나는 저 말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확실한 반응을 하겠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박수 많이 치고 함성이 클수록 빨리 회복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왜 그러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 내면적 환경을 잘못 선택한 경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꼭 같이 태어난 사람을 뭐라 불러요? 쌍둥이. 그것도 진짜 유전자 꼭 같은 경우를 일란성 쌍둥이라고 그래요.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유전자 꼭 같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하여튼 외모고 뭐 다 똑같아요, 태어날 때. 근데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도 자라면서 어떻게 되게? 변합니다. 서로 변해요. 아시겠죠? 꼭 같이 태어나. 그 유전자 상태가 자라가면서 변해요. 얘 둘이는 지금 7살이에요. 7살인데, 얘는 엔돌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건 왜 그래? 왜 엔돌핀이 안 나와? 엔돌핀을 생산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유전자가 꺼져버린 애야, 저는. 그 우울증이에요. 자, 외부적 환경은 같을까, 안 같을까? 같아요. 같은 방에서 자. 그리고 같은 집, 같은 방, 같은 음식, 같은 엄마, 같은 공기, 외부적 환경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코끼리들도 외부적 환경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그 서식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밀렵꾼들이 와서 자꾸 죽이면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자, 왜 이렇게 되었냐면,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꼭 같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 틀림없이 얘 둘이가, 얘는 내면에 무슨적 선택을 했을까? 부정적 선택을 했을 거예요. 얘는 긍정적 선택을 했어. 한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어. 그래가지고 약 2주 동안을 얘들한테, 얘들 잘 못 도와줬어. 밥도 잘 못 해주고. 애들 고생을 좀 했어. 그때 얘는 긍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아팠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생한 거지,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얘는 어떻게 생각해? 같은 경우라, 상황이라도 꼭 이렇게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꼭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우리 엄마가 꾀병을 앓았다. 그러므로 우리 엄마는 뭐예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엄마는 얘들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응?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사랑하는데 자꾸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당신 요즘 보면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거는 자기의 뭐예요? 상대방은 변화가 없어.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변해가지고 당신 요즘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렇게 되면 눈물 유전자가 켜져. 그러면서 무슨 유전자가 또 꺼져. 엔돌핀 유전자 꺼지고.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해. 왜 인간은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선택을 할까요? 부정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내 유전자를 맨날 끄면서 살고 있을까? 그리고 상대방 유전자도 자꾸 크고.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실까? 예,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잘 되게 되어 있어. 여러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사람은 안 나요. 안 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보다 어떻게 해요? 더 악화돼요. 왜 내가 내 유전자를 내가 선택함으로, 부정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유전자를 자꾸 끄고 있어. 예.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선택하는 사람 보면 꼭 뭐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조리 같아. 그래서 너무 긍정적이면 자꾸 바보 같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똑똑하지 마십시오. 너무 똑똑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다 잘 뭐예요? 그러니까 내 유전자는 켜질 거야. 왜?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선택에 달렸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어떻게 내 유전자가 영향을 뭐예요? 유전자가 실제로 변하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했다. 어떤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을 선택했다는 말은 그거는 실제로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할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다? 자, 아는 것입니다. 이 꺼진 것이 켜지려면 뭘 받아야 돼? 에너지를 받아야 켜지죠. 저 전기불이 꺼졌어. 켜지려면 전기라는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은 꺼집니다. 뭐를 받지 않으면?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그 힘을 받아야 돼. 그 에너지가 힘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부정적이 되면, 부정적인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힘 나요? 힘 빠져요? 힘 빠지는 거예요. 왜 내 힘을 빼고 내가 빼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힘나는 선택, 힘을 선택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힘은 어떻게 하면 힘이다? 아는 것입니다. 네. 모르면 힘 나요, 안 나요? 모르면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힘 안 나요.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알았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뭐예요? 긍정적인 선택을 하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결심해야 돼. 작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작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아는 것이 힘인데 뭐를 아는 것이 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거짓말을 알면 그거는 아는 것이 병입니다. 뭐를 알면 힘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진리 속에 힘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몰랐던 진리를 깨닫 알았어. 그러면 진리 속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뭐를 선택해야 돼? 진리를 선택해야 돼. 그 다음에 뭘 선택해야 돼?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면 내가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 나에게 선을 베푸는. 그럴 때 힘나요, 안 나요? 그렇죠. 선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속에, 참,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오늘 뉴스타트에 오게 됐을까? 뭐, 우연히 오게 됐지라기보다는, 참 감사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속에? 미. 아름다움. 네, 아름다움. 제가 이번 휴가 때, 연말 휴가 때,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뉴질랜드에 그게 밀포드,
라는 그 밀포드 사운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산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옛날에 밀포드 사운드라는 데를 잠깐 배 타고 한번 가서 그냥 구경하고 와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치가 어디가 제일 좋더냐 그러면 노르웨이하고 밀포드 사운드가 최고더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밀포드 사운드의 그 내륙 산속으로 들어가서 등산을 했어요. 네. 나흘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걸었어요. 네. 배낭 메고. 네. 근데 그 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산, 우리 강산 있지만 산 이거 뭐라 그래요? 매산자라 그러잖아요. 저 산 매산자가 왜 생겼는지 거기 가면 알아요. 진짜 그렇게 되시. 근데 그게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것도 배낭 메고. 그런데 50명이 한 사람도 나고 간대. 왜 뭐냐니까? 그냥 가면서 와, 저거 봐, 또 사진 찍고 와, 네? 와, 진짜 그 아름다움의 힘을 확실히 느꼈어요 제가 이번에.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래 구경 가는 휴가는 안 가기로 했었잖아. 구경 말고 뭐 하는 거? 네,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요즘 트래킹이라 그럽니다. 트래킹. 그거를 그러니까 죽으라 하고 걷고 왔거든요. 그런데 힘이 나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 경치, 그 아름다운 경치를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막, 와, 언젠가 또 가야지. 이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게 휴가 가서 쉬고 온다기보다 제일 잘 쉬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거예요? 힘 받는 게 쉬는, 그러니까, 힘 빠져서 가서 쉬고 오는 것보다, 크, 가서 아름다움을 팍 느끼고, 거기서 이제, 거기 가면, 뉴 스타트 식의 음식이, 예. 네. 네. 그리고, 통밀빵에 막 다 채소고 막 이래가지고 샌드위치 만들고 그래서 가서 아침밥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후닥닥 먹고 샌드위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낭 짊어지고 참 고되고 그래도요 와 힘이 나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진선미. 이 진선미를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뉴스타트는 약으로 낳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낳는 거예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힘내시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예. 네. 선, 감사를 알아야 되고, 아름다움을 알면, 여러분의 외부적 환경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적 환경이 진선미로 채워질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자, 여러분이 선택을 아직도 적극적인 선택을 안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를 알고 이 진리를 깨서, 야, 그렇구나.
했을 때 여러분이 야, 난 이제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뭐예요? 기뻐하자. 할 때 그 기뻐하는 표현이 강력할수록 여러분의 유전자가 활짝 켜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할 테니까 한번 그래서 여러분 박수 안 쳐도 그냥 듣고만 있어도 유전자 켜져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한 25% 켜져. 왜? 알았으니까. 알았다. 25%. 그 다음에 알고 뭐예요? 아, 난 저 말을 믿는다. 50%야. 그러면 이제 이 50%부터 박수가 나오기 시작해. 아시겠죠? 믿는다. 알기는 알았는데, 글쎄, 조금, 믿는 건 좀 두고 보자. 그럴 때는 박수는 안 나오죠. 자, 믿는다. 그 다음에 나는 치유될 수 있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럴 때 75%가 켜집니다. 아시죠? 이러면 박수가 세집니다. 이야, 희망이 있구나. 아시겠죠? 희망이 있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희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하자. 기뻐하면 저 박수는 이제 세게 나오는데 기뻐하면 뭐가 나와야 돼? 함성이 터져 나와야 돼. 맞아요. 함성이 터져 나올 때 드디어 100% 유전자가 켜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선미로 내면 여러분의 외부적 환경은 이미 변했지만 이제 이 진선미로 채워서 여러분의 내면적 환경도 확실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 여러분의 함성이 여러분의 유전자만 켜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유전자 켜줘요? 예, 네, 옆에 사람들 유전자 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함성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